네, 저는 플레이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올뉴 소렌토 2015년식인데요 엔진오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인젝터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모든 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카본때가 생기게 되고 주로 축적되는 곳이 인젝터와 흡기밸브, 피스톤 탑으로 연비 감소, 소음과 진동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인젝터의 경우 연소실 안에서 노출이 된 상태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카본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젝터는 연료를 엔진 연소실에 미세하게 분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젝터 노즐이 막혀 연료가 원활하게 분사가 되질 않으면 당연히 연소 효율이 떨어져 연비는 저하되고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제 차의 인젝터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했지만 탈거를 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본때 세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료 첨가제 불수원샷 시그니처를 이용하면 인젝터 상태가 얼마나 개선될지 궁금하기도 해서 약 1600km를 주행한 후 전문 장비를 이용해 인젝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인젝터는 굉장히 미세한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고압연료 인젝터 테스트 장비가 마련된 곳이 필요했고 추천을 받아 찾아간 곳이 마침 사무실 근처에 있었어. 테스트와 촬영 협조차 찾아간 업체 문홍길 대표님은 무려 46년을 오로지 디젤 엔진 한 길만 걸어오신 거장 같은 분이셨고 흔쾌히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순조롭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 테스트 차량은 내가 타고 다니는 2015년식 올뉴 소렌토로 누적 주행 거리가 14만 킬로미터 차량으로 진행을 했고 먼저 4개의 인젝터를 모두 탈거해서 모든 인젝터의 분사량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 지금 보고 있는 기계는 인젝터의 분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보쉬 커먼 네일 장비인데 국내에는 몇 대 없는 장비야. 그런 다음 해당 차 중에 새 인젝터의 분사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봤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소렌토 2.2 인젝터인데요. 그 중속 구간에서 그 신품은 약 20cc 정도 나오는데 이건 18.3cc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카본이 꼈다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구간에서 서 있을 때 구간을 보면은 약 이게 5cc 정도인데 4.1. 그러니까 약간 이게 누적이 좀 많이 된 거죠. 카본.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한 뒤에 네. 다시 한번 찾아뵙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예, 예. 그랬어요. 문홍길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새 인젝터의 분사량은 중속 분사, 즉 차량이 100km의 속도로 달릴 때 분사량이 평균 20.2 정도였어. 그런데 올뉴 소렌토의 경우 1번 인젝터는 20.1, 2번은 19.4, 3번은 19.3, 4번은 18.3으로 각기 다른 편차를 보였고 평균 분사량은 19.27로 나왔어.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위해 주행거리를 0km로 초기화를 했고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 다음 불수원샷 시그니처 연료 첨가제를 한 병 넣어줬고 연료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약 800km를 주행을 했어. 그리고 한 번 더 연료를 가득 채워준 다음 불수원샷 시그니처 연료 첨가제를 한 병 더 넣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연료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주행을 했어. 그렇게 총 1600km 정도를 달려줬고 다시 카센터를 방문해서 인젝터 분사량 테스트를 진행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한데요. 예, 그 하기 전보다는 좀 양호하게 거의 기준치에 많이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네. 하기 전에 보면은 중속 구간에 보면은 이게 18.3 나왔는데 갔다 오시고 19.3.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온 거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4.6 나왔죠. 하기 전에 4.1. 4.1. 예, 기준치에 근접하게 많이 이제 올라간 거죠. 놀랍네요.
역시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올류소렌토의 1번 인젝터는 20.4, 2번은 20.3, 3번은 19.9, 4번은 19.3으로 기존 대비 편차가 61%가량 줄어들었고 평균 분사량은 19.975로 20.2 신품 인젝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카본때 세정에 효과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 또 아이들 분사량, 즉 시동이 켜져 있을 수 있게 하는 최저 분사량인데 일본에서 4번 인젝터의 분사량의 편차가 크면 엔진의 떨림, 진동, 소음이 발생하게 돼서 해당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 인젝터의 경우 아이들 분사량이 평균 5.2였는데 풀스원샷 사용 전에는 5, 4.9, 4.8, 4.1로 편차가 있었고 평균 분사량은 4.7이었어. 그런데 사용 후에는 4.8, 5.2, 5.1, 4.6으로 편차가 기존 대비 55% 줄어들었고 평균 분사량은 4.9 이후로 5.2의 신품 인젝터와 가까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뿐만 아니라 최근 연식의 차량에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2021년식의 D올류2산으로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 차량도 신품 인젝터 수준까지 분사량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즉 카본때가 쌓인 차량은 물론 신차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 인젝터는 굉장히 미세한 카본때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이미지와 같이 세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참고로 불스원에서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와 함께 연비와 배기가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고속주행 시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감소 효과도 확인된 바가 있는데 이번 중속 분사량 테스트 결과 일치하는 결과인 걸 알 수가 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디젤 엔진의 피스톤은 가솔린 엔진의 피스톤과는 달리 움푹 파여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 세정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디젤 엔진에서는 인젝터의 분사량과 분사 패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소들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연비, 배기가스, 소음과 진동 등 다양한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카본때 관리를 하시고 엔진을 보호하고 편안한 운전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를!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뷰.